안녕하세요. 이거는 최적 사회탐구 연구소 신규 주구를 맡긴 연준우라고 합니다. 준우가 그래서 이제 대학에 갔잖아. 아, 그래서 뭔가 기대되는 거 있어? 아, 약간 로망 이런 거. 약간 친구를 좀 사귀고 싶어가지고 어떻게 하면 잘 사귈 수 있을까? 여자친구? 나 여자친구 말고 친구들. 새학기 친구 사귀는 팁. 마이쮸 주기 이런 건가? 마이쮸 주기? 안 되지. 필살기 아니야? 텐텐 주기가 돼. 아. 난 대학 가기 전까지 성격이 진짜 소극적이었거든. 막 누가 말 걸면은 뭐지? 왜 나한테 말 걸지? 약간 이런 스타일이었거든. 대학 가서 많이 바뀐 게 너무 다양한 사람이 있잖아. 사람도 진짜 많고 특히 막 한 과에 그때는 200명씩이었으니까 최대한 그냥 뭔가 어차피 이 사람들도 다 처음이고 나도 처음 보는 사람이고 그러니까 재지 않았던 것 같아. 내가 이렇게 말 걸었을 때 제가 어떻게 할까 이거 하나도 생각 안 하고 그냥 혼자 가서 말 걸고 같이 밥 먹자 그러고. 아, 그냥 나 진짜 그랬어. 그랬더니 인프피에서 ENTJ가 됐어. 그냥 그런 게 중요한 거야. 딱히 재지 않는 거. 아, 진짜. 그리고 뭐지? 어차피 입학하기 전에 엄청 행사 같은 게 되게 많을 거야. 아, 뭐 OT하고 세터 막 OT, 세터 막 이런 거 엄청 많으니까 거기만 약간 바짝바짝 나간다 하면 하면 아, 안에서 자연스럽게 다 친해질 수 있어. 그지? 그리고 다들 기쁜 마음으로 학교에 올 거 아니야? 그래서 다들 호의적이야. 사인에게 다들. 굳이 너에게 이상한 감정을 가질 생각은 없어. 캠퍼스 낭만은 좀 있던 것 같아. 그렇게 그런처럼 뭔가 같이 생각하는 것도 있고 같이 공부하기, 시험 기간에 같이 공부하기, 학업하기. 근데 나는 재작년에 그때 CC를 했거든. 근데 걔랑 나랑 스타일이 너무 달랐어. 나는 카페 가서 공부하는 거 좋아하는데 걔는 무조건 도서관 가거든. 조용하게. 그래서 각자 공부하고 밤 12시에 만나서 같이 막 야식 먹고 그랬어. 철저하게 난 도서관은 절대 안 가고 걔는 카페 절대 안 가지고 각자 공부하고 만나는 게 많았던 것 같아. 학교 내부에서도 공간이 되게 많잖아. 데이트할 곳은 많은 것 같아. 학교마다 약간 그런 낭만 있는 그 스팟들이 있어. 서울대는 어디야? 우리는 약간 삼고울장이어가지고 일단 연못 있는 데도 있고 거들골이라고 해가지고 넓은 약간 들판 같은 데가 있어. 봄이나 막 만우절날 이럴 때 그냥 거기서 막 다 돗자리 깔고 막 피크닉 하거든, 막 우리. 맨 위에 공대가 있거든, 산. 관악산 그 위쪽에. 거기가 그래서 밤에 옥상에 올라가면은 야경이 다 보여. 남산타워까지 보여. 올라간다 하면은 항상 커플 한 명씩은 있다. 낭만이네. 나는 한번 자취도 한번 해보고 싶은데. 내가 고딩 때 기숙사 2년? 자취 1년? 대학생 때 기숙사 1년? 처음에는 너무너무 좋다? 왜냐면은 크진 않지만 그냥 내 원래 방이랑 똑같지만 크기는 뭔가 나 혼자 있잖아. 너무너무 자유로워. 뭔가 친구 데려가도 놀 수도 있고 밤새도록 게임할 수도 있고 그건 너무 좋은 것 같아. 그게 그냥 얼마나 많이? 한 달? 나 한 달 갔던 것 같아. 안 좋은 점은 또 그때 난 많이 외로웠던 타입이니까 사람이 되게 쓸데없는 생각이 많아져. 혼자 있으니까. 그리고 약간 밥 먹는 게 제일 고민이긴 하지. 막식 먹는 게 아니면 밥 어떻게 먹어. 조리를 많이 해먹어. 조리. 요리 아니라 조리. 나는 근데 약간 공간에 살고 있는 좀 자유분방한 사람이란 말이야. 막 근데 약간 그거는 애들에 따라 좀 많이 갈리는 것 같아. 공간에 있는데 막 특히 막 애들 중에 막 통금 시간 있고 한 그런 집들은 좀 애들이 가끔씩은 그런 거에 좀 스트레스 받아 하는 애들이 많은 느낌도 해. 막 왜냐면 특히나 새내기 때는 더 놀고 싶은데 일찍 들어가고 해야 돼. 그지. 근데 나는 통금 시간은 없는 타입이야. 그래서 우리 집에 통금 시간 없고 그래가지고 나는 진짜 아주 만족한 집이야. 일단은 편하고 그리고 집에 항상 가족들이 있으니까 막 가족들이랑 맨날 막 떠들 수가 있잖아. 그게 나는 좋은 것 같아. 나는 그런 거 안 해본 지가 벌써 너무 오래됐어. 가족이랑 한 달 이상 갇힌 적이 없거든? 5년 동안? 방학 때도 거의 집에 있어도 일주일에 한 번 서울 가니까 약간 그런 것 같아. 뭔가 본가에 가면은 마음이 상대적으로 편안해지잖아. 그러니까 뭔가 아무것도 안 하고 싶어지는 그런 느낌이거든. 뭔가 좀 늘어져 되게. 할 건 쌓여있는데. 그래서 잘 안 가는 것도 있어. 아, 약간 너도 약간 그 공간이 약간 좀 분리되구나. 이런 거 형상이 있는데 잘났다. 약간 나는 내가 이제 3학년으로 올라가는 입장이잖아. 내가 한 3학년쯤 되면 내가 아주 멋진 사람이 되어 있을 줄 알았어. 내 생각대로 막 코딩 막 쫙쫙쫙 하고 막 PPT 막 멋지게 발표하고 완벽한 발표와 교수님한테 막 보고서 막 쫙쫙 내고 막 뭔가 내가 전공하는 과목에 있어서는 전공 분야에 있어서는 뭔가 좀 어딘가 알고 있다라고 말을 설명할 수 있다. 설명할 수 있을 정도가 되어 있을 줄 알았는데 오히려 배우면 배울수록 와 이거는 내가 진짜 모르구나 하는 게 훨씬 더 많아진 것 같아. 그럼
둘은 어떤 동아리 하고 있어요? 나는 마케팅 학회를 열심히 했어. 1년 좀 넘게? 나는 운동 동아리만 열심히 하고 있거든. 러닝 동아리 하고 있는데 대학원생이나 교수님까지도 계시다 보니까. 아, 진짜 큰 동아리구나. 운동하면서 자연스럽게 사람들이랑 많이 친해지니까. 난 그게 너무 부러운 게 학교 규모가 크면은 진짜 다양한 사람도 많고 다양한 동아리도 있잖아. 근데 우리 학교는 정원이 너무 적으니까 그런 게 다양하지가 않거든. 그래서 약간 좀 아쉽긴 해. 그러니까 분야가 한 군데로 어쨌든 거의 다 그쪽 동아리니까 확실히 더 그 스케일이 큰 것 같기는 해. 아무리 동아리 청원이긴 하지만 그 투자 동아리들도 다 대부분 진짜 돈 가지고서 진짜로 돈을 불리는 동아리들이 대부분이고 어쨌든 모든 과목들을 다 내가 선택해서 듣는 거잖아. 나는 원래는 되게 그런 꿈이 있었거든. 빨리 졸업을 해서 빨리 뭐 취업을 하든 뭐 해서 뭔가 하겠다. 근데 지금은 최대한 늦게 졸업하고 싶어. 학교에서 할 수 있는 게 너무 많거든. 그 학생이라는 신분으로 할 수 있는 게 너무 많고 어쨌든 그래서 나는 졸업을 되게 늦게 하고 싶거든. 왜냐면은 올해도 그 이번 학교는 1년 다닌 거니까 그러니까 1년만 다녔는데 벌써 이렇게 그게 너무 좋아서 최대한 늦게 졸업하고 싶어. 약간 되게 소중했던 것 같아, 경험들이. 그런 학생도 가고 MT 재밌고 축제 그 재밌고 MT 가서는 약간 이번 주위 하자. 주위 하자? 그건 없어. 근데 MT는 마시라고 가는 거기 때문에. 근데 이제 요즘 MT에서는 술을 못 마셔도 걱정할 건 없는 거 같아요. 딱히 마시라고 관건하는 분위기도 없고 내가 느낀 거는 요즘에 진짜 관건하면은 그리고 관건할 그게 없고 그냥 지들 마시기 바빠. 앞으로도? 이거 고등학교 친구들도 영상 보고 나서 이제 곧 예비 대학생들이잖아. 그래서 이제 내가 내년에 대학생이 돼서 이렇게 살고 싶다 이런 것들을 머릿속에 그려가면서 공부를 하는 것도 되게 가고 싶은 대학의 가보기. 그것도 진짜 좋고 미래 멋진 대학 생활을 할 자신의 모습을 상상하면서 하는데 이 영상이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 다음엔 더 재밌는 캐스트로 돌아오겠습니다. 안녕.